네, 배터리 다음은 여행주입니다. 리오프닝이 사실 최근 시장이 좀 빠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는데 차영재 소장님께서는 여행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뭐 여행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제 여행주들 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여행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여러분들 시내에 돌아다니시면 이렇게 오찬을 보면 저분이 여행객이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확실치는 않아도 느낌이 오는데 최근에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아요. 외국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런 분 저희들도 최근에 보면 요즘에 나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도 좀 아직은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갔다 와서 이제 그 코로나에 걸리는 문제만 좀 해결되고 그게 되면 올 여름 휴가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항상 외부적인 변수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좀 규칙에 주목되고 지금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올 봄에 막 기대감을 가졌을 때 주가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 좋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너무 기대감을 끌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럴 때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보니까는 여행 트렌드 자체가 예전처럼 개별적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업체를 통해서 간다라는 뭐 단체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업종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하나투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어요. 네. 일본 여행이 이제 6월부터 시작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여행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일본은 여러분들 여행 가시고 싶어도 개별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2020년 6월 달에 비자가 그 관광 비자가 막힌 이후에 지금 일본이 그나마 허용한 게 단체 관광객들만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죠. 아무리 뭐 믿는다 하더라도 개별들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통제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나중에 혹시 코로나가 발견이 되면 찾기 쉬울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개별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려면 여러분들 여행사를 통해서 가셔야 돼요. 비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하나투어가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행사들이라든지 항공사들이 지금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 증자를 했어요. 증자를 했기 때문에 요것이 좀 악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재원을 가지고 버텨낸다라면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는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다시 국경이 봉쇄된다라면 저는 여행사들이라든지 LCC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 이상 이제 또 증자도 못하고 자금 압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가을에 이루어졌잖아요. 작년 가을에 이제 하나투어라든지 많은 곳들이 이제 여행 관광객들 홈쇼핑에서 팔면서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막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고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따라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리스크는 상존에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라인은 6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7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보면 지금 될까요? 정도, 오늘 정도 일단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최근에 살짝 관심이 좀 비껴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